천녀 불측 풍우하고 하늘은 측정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바람과 비를 가지고 있고 인유 조석 화복이니라. 사람들에게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을 가지고 있더라. 아침나절에 복됐던 것이 저녁때는 화가 될 수도 있고 아침나절에 화가 됐던 것이 저녁나절에는 복이 되는 기륭화복을 다 가지고 있지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됐네요. 보니까 미귀 삼척 토하얀 이 삼척 척자는 자척자지요. 삼척이면은 보통 한 1m에서 이게 얼마 됩니까? 삼척이면은 삼척의 흙 속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 미자는 뭐뭐 하기 전 미래를 부정할 수 있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석자의 흙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덤 속이라고 합니다.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난보 백년신이요. 백년 동안 자기 몸을 보존하기가 어렵고 이기 삼척 토하얀 난보 백년뿐이라. 이미 그 무덤 속에 묻히고 나면 백년 동안 그 묘지를 보존하기는 또 어렵더라 하죠. 100년 하면 보통 3대지요. 아마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 하면서 잘 산수도 가지만 그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한 100여 년 지나면 보통 3대가 지나가는데 3대쯤 되면 좀 게을러지지요. 아무래도. 천녀 불측 풍우하고 인유 조석 화복이니라. 미귀 삼척 토하얀 난보 백년신이요. 이귀 삼척 토하얀 난보 백년뿐이니라.